되게 많네요. 그냥 뽑으면 되겠죠? 뽑을게요. 즐겨하는 활동 같은 건 뭐가 있나요? 글쎄요, 제가 따로 이제 취미 생활 하는 거는 농구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줄 없을 때는 일요일 날마다 아침에 농구를 하러 가요. 재밌어요. 자, 팬미팅은 하실 계획 없나요? 팬미팅 저 하고 싶죠. 하고 싶고, 뭐 여러분들 만나면 소통도 해보고 싶고, 근데 제가 좀 낯도 가리고 말 주변도 좀 없어가지고 좋아하실지 모르겠고 걱정이긴 하지만,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죠. 네,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뵙고 싶어요. 지금까지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는? 저는 글쎄, 미생도 재밌게 봤고요. 또 응답하라 시리즈도 되게 재밌게 봤고, 또 영화 중에서는 최근에 본 건데, 그냥 최근에 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엑시트 재밌더라고요. 따따따따 예, 하여튼 그거 재밌더라고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보신 분들은 자기 전에 꼭 하고 자는 게 무엇인가요?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자는 편이고요. 일어나서도 꼭 스트레칭을 하고 자요. 한 10분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. 자,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? 오빠는 어디 자주 가요?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?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먹을 때 행복 가장 크게 느끼고. 어디 가면 자주 볼 수 있냐고요? 사실 스케줄 아니면 집 밖으로 막 많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밖에 있을 때 라방도 한번 하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영대님의 씻는 순서가 궁금합니다. 머리, 몸, 양치, 세수 등등. 일단 뭐 스케줄 갔다 오면은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클렌징 로션으로 지워요. 그걸 이제 한번 하고 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이제 머리부터 감아요. 머리부터 감고 머리 탁 넘기고 세수를 하죠. 아, 세수하기 전에 면도를 먼저 해요. 면도하고 세수하고 바디 클렌징 하고 양치 맨 마지막에 합니다. 다 씻고 앉아가지고 양치해요. 양치하다가 나오죠? 나와서 머리 말리고 그렇게 합니다. 그냥 궁금한 건 아니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. 너무나 잘생기셨고 너무 팬이에요.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활동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. 영대님,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세요? 저 외계인 말고 저는 글쎄요, 저도 마블 팬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진짜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진 않아요. 근데 귀신은 있는 것 같아요. 제 팬 계정이거든요. 전부터 열심히 해주시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같이 합시다. 헉! 배우님, 이런 이벤트라니 유유유 감사합니다 유유유. 혹시 제일 애정이 갔거나 몰입이 잘 됐던 필모그래피가 있나요?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저는 글쎄요, 저는 드라마 아이템이라는 방곤의 어린 시절을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연기해왔던 캐릭터들이랑은 가장 다른 그런 역할이었어요.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많이 정이 갔었던 것 같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물 맞고 하면은 되게 슬펐어요. 그냥 슬프고 그 친구가 되게 안쓰럽고 그러면서 제가 정이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야! 자! 계획 중인 작품!
2번 어벤져스 캐릭터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? 3번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 영화가 뭔가요? 4번 즐겨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? 자 그럼 여기서 3번, 4번은 제가 이미 대답해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1번, 2번 말씀드릴게요. 지금 계획 중인 작품은 뭐 계획,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미니 시리즈, 수목 미니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9월 말에 방영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어벤져스 캐릭터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? 저 이분 팬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? 아이언맨? 그 마지막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 모두를 위해 희생할 때 저는 가장 제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. 막 네. 되게 멋있었고 저는 아이언맨 팬입니다. 좀 예민해도 괜찮아 촬영하실 때 연기하는 감정 중에 여주분에게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던 적이 있어요? 그리고 팬미팅 계획은 있어요? 연기의 가장 저는 기본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극 중에서 도안으로서 신혜에게 감정을 느낀 거는 있고요. 왜냐면은 그래야 그 전달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도안이는 그러지 않았어요. 자, 자신에게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다. 그렇다면 배우님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? 저한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요?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과 뭐 거창한 걸 해야 될까요? 그냥 그렇지 않고 저는 소소하게 밥 먹고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얘기, 그간 못했던 얘기들 다 하고 그렇게 마음 나누고 가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는 뭔가요?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떡볶이 다 좋아해요. 그냥 뭐 엽떡도 좋아하고 그 짜장떡볶이도 좋아하고 요즘에 제가 또 설빙에 가서 핫도그 퐁당 치즈 떡볶이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자, 배우님의 노래방 애창곡 궁금해요. 저 노래방 자주 안 가거든요. 가끔 술 먹고 가는데 그때마다 가서 부르는 노래는 응급실. 자,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이름 한자 뜻 궁금해요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 연화 동갑 현상 오늘 먹은 것은? 여기서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떡볶이 싫어하는 음식도 가리는 것 같습니다. 이름 한자 뜻 알려드릴게요. 저는 김영대 본명이고요. 자, 영대라는 뜻은 영원할 영의 큰 대예요. 쉽죠? 뜻도 똑같아요. 그냥 영원히 커라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 뜻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먹은 것은? 저 아까 아침에 견과류 먹고 왔어요. 살짝 해서 지금 배가 고파요.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.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맛은? 가로치고 베라. 제가 공교롭게도 어저께 저녁에 베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잤거든요. 이거는 우연인가? 운명. 아이스크림 저는 엄마는 외계인 진짜 좋아해요. 엄마는 자 연기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요즘 들어 제가 이제 약간 좀 진지하고 무겁고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깨발랄하고 재밌고 밝은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가장 하고 싶은 장르 어떤 장르든 찰떡같이 소화하시겠지.
남자라서 그런지 누아르 영화거든요. 누아르 장르 좀 해보고 싶습니다. 김희성 선배님이 나오셨던 비열한 머리 이런 영화도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.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? 좋아합니다. 초코 단 거 좋아합니다. 자, 손 크기는? 이 정도예요. 저 손 작아요. 손 되게 작아요. 손발이 좀 작거든요. 자, 좋은 질문들 감사하고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제가 이거 뽑고 20개 다 뽑고 제가 다 펼쳐서 다 봤어요.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팬미팅하지만은 많은 질문들 다 답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또 생기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두 분을 뽑겠습니다. 버스. 자, 첫 번째 분부터. 자, 첫 번째 분. 아이디 JEHAE0212님. 그리고 두 번째 분. 아이디 OIESS1109님 축하합니다. 자, 이 두 분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드릴게요. 드릴 테니까 인스타 DM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